저는 체스 게임을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람과 두둔, AI 인공지능과 두둔, 제 실력은 항상 미들 레벨이었죠. 중간에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체스 게임은 항상 패턴이 반복되었고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거를 깨닫고 전문가 단계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걸 깨닫자마자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이걸 알지 못한 채 늘 무한 반복적인 패턴의 체스를 두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웬 체스 얘기냐고요? 바로 제가 깨달은 이것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체스는 심리게임입니다. 체스 규칙에는 인간 심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체스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보다 상위권에서 높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체스의 룰이 인간의 심리와 닮아 있냐고요? 체스는 겉으로 봐선 무슨 수를 써서든 상대편의 왕을 잡으면 끝나는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체스를 두다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체스에서 가장 좋은 기물은 여왕입니다. 다른 기물들은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데 반해 여왕은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체스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기물인 폰이 상대편 끝까지 가면 다른 기물로 바꿀 수 있는 게 체스 규칙입니다. 그래서 체스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폰을 상대편으로 보내기 바쁘고 그렇게 폰 여러 개로 여왕을 많이 만들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체스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여왕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가는 승리가 아니라 비긴 채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체스는 단순히 왕을 구석으로 몰아 세워서 우월감을 느끼며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왕을 못 움직이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즉, 상대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전략을 통해 상대의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합리적인 승리로 인정받는 것. 그게 체스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체스는 무력이 아니라 외교로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그런데 무조건 상대를 강하게 쪽수로 몰아붙이고 더 강한 카드로 압박하는 것은 체스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게임 규칙상 드로우, 무승부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르시스트는 무조건 강하기만 하고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여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상대와 자신을 볼 때뿐이고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량으로 몰아붙이거나 상대를 몰아 세우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결코 좋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스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싸움을 할때 압박적이게 강한 무기들로 몰아붙여 상대를 한 번에 구석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결코 승리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체스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전략, 다수의 심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고만고만하던 중간 수준의 체스 실력이던 제가 한 번에 하드 레벨, 어드밴스드 레벨을 넘어 엑스퍼트 레벨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다는 걸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제가 체스의 룰을 보다 잘 파악하게 된 그것은 체스를 둘때내 시점이 아니라 상대의 시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간 수준의 체스 수준에서 면들 때는 처음부터 중반부는 생각 없이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초보 때는 게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수를 어디 놓느냐에 급급해서 게임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은 내가 중심에 서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보 때는 주도권을 전부 빼앗긴 채 체스를 두었다면 중간 수준에 이르러서는 주도권의 반을 빼앗긴 채 게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제 수가 아닌 상대의 수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사소한 수도 우연이 아니라 왜저 위치에 저 기물을 놓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상대가 나처럼 대충 놓은 줄 알았던 기물이 모두 이유가 있어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그냥 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수를 놓은 것을 보고 왜 여기에 수를 두었을까를 살피며 체스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수를 읽고 나자 높은 단계로 갈수록 상대가 이유 없이 수를 놓는 경우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상대가 점점 이유 있는 수만을 두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읽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대가 놓는 수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상대의 수가 점차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체스 초반에 대충 의미 없는 수만을 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게임이 답답해지고 더더욱 생각 없이 아무 수를 두었었죠.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 없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 행동, 아무 반응을 했다가 더 답답해지고 더 위기에 몰리고 끝내는 패배하고 마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상대가 왜 이런 수를 두었는가를 생각하며 체스를 두기 시작하고부터 게임이 답답해지는 감이 사라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찌할 바 모르겠거나 답답하거나 침묵이나 어색함을 깨야 할것 같은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아무 말이나 아무 의미 없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항상 뒤탈이 생겨나는 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언행을 하던 그 순간에 상대는 이유 있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었던 거고 우리는 그 전략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답답함에 아무 행동이나 아무 말로 어색함을 깨려 했던 것이죠.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완벽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만 보고 곧바로 대응하면 여지없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손안에 다른 카드를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의 카드를 자진해서 쉽게 보여주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에 바로 반응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버리고 상대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스 게임에서도 수 하나를 놓는 데 시간을 줍니다. 그렇다면 체스 수 하나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는 그보다 더 시간을 갖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시간이란 처음에는 길더라도 차츰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점차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급작스럽거나 의미 없어 보이는 돌출 행동을 혹은 침묵을 좀처럼 의중을 알수 없는 말과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파하게 되고 그에 맞게 당신의 반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스란 사람이 야만이 아닌 사회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매너 있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체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르시스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지기 마련이며
오만함 없이 상대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정하는 데에서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스를 통해 터득한 인간관계 통찰을 여러분도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